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이런 자리에 나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한 여론조사에서 고금리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에서 과반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시기까지 또 나가야 돼?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테고, 도대체 민주당은 대통령 만들어 달래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선거 때 압승 몰아주고 그것도 안 되고 국회의석이 모자라서 개혁 입법을 못한다고 해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제가 역사학과 출신인데요. 계속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직진으로 발전하지 않는구나. 역사는 늘 후퇴했다가 다시 전진하는구나. 1보 후퇴, 2보 전진의 정신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1987년 1월 저는 말지 기자였습니다. 이미 말지는 1986년 9월에 보도 지침 오공 정권에 소름 끼치는 언론 장악 실상을 말지 특집호로 출판하여 조직이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 안기부 직원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김태홍, 신홍범, 김주원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때 우리 선배들이 당했던 소름끼치는 고문, 자행됐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1987년 1월 대학교 2학년에 앳된 박종철 군이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말지의 보도 지침 특집호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두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민주화 운동하거나 학생 운동한 사람만 고문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현장을 누비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북 어부들입니다. 정말 납북 어부들은 어업행위를 하다가 경계수역을 넘어서 북한에 피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가서 상상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1980년대도 아니고 2022년 7월 대한민국에 다시 또아리를 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가갑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시계가 1980년으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인 납북 어부까지 데려다가 검찰 간첩 조작하고 소름 끼치는 고문을 했다는 것은 만일 경찰국이 잘못 운영되면 또다시 소름 끼치는 고문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일부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여 민주적 통제를 하면 됩니다. 왜 윤석열 정부 내각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경찰을 통제하려 합니까? 길이 있는데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지율 28%. 그리고 경찰청 안에 경찰국 두는 것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50% 이상의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기려면 DJ처럼 때로 담대하게 도전해야 하고, 이기려면 노무현처럼 때로 온몸을 던져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면 이해찬처럼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해 공천해야 180석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더 중요한 건 팔로우십이기 때문에 선명한 당대표를 보좌하고 지킬 수 있는 최고위원이 수석, 차석 최고위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읓자 들어가는 후보, 비읍자 들어가는 후보. 여성의 경우는 이낙연계 아닌 그나마 중립위원, 중립인 시읓자 들어가는 후보 여러분이 최고위원회 보내주십시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최민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최민희. 제가 요즘에 공중파에 올해 대선 끝나자마자 잘려서 이제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때마다 일부러 최민희 의원이라 하면 거의 다 이해하시는데 간혹 100분 중에 한 명이 노정열 씨 왜 전자 안 붙여요?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자 안 붙일 거예요. 3선, 4선, 5선, 6선, 7선하고 국회의장, 부의장 헤쳐먹는 놈들보다 금배지는 없지만 늘 시민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